자, 거기 1번, 저희 첫 번째 가주어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능률 김이고, 부암중학교, 혹은 봉원중학교, 부암중학교랑 봉원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곧 이제 시험 보거든. 그치? 근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 그래서, 6과를 공부하실 때, 문법이 반드시 시험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육과 문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거야. 알았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뭐할 거냐면 간접 의문문이라는 걸할 건데 진짜 어렵습니다. 시험에 정말 어렵게 나와. 아니, 원래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인데 그래서 오늘 이거 이 가주어를 지금 할 건데 요거 말고 사실은 뭘 들어야 돼? 뒤에 있는, 이건 너무 쉬우니까, 뒤에 있는 간접 의문문을 꼭 들어주셔야 돼. 알았지? 만약에 나중에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여러분들은 편집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더 보시면 돼. 알았지? 자, 보세요. 1번. 자, 오늘 할 거는, 이 가주어인데, 가주어는 언제 쓰는 거다? 주어가 너무 길때 뒤로 보내주는 거야. 너, 우리 녹화다. 대답해. 이 편집이야. 올라가. 대답해 줄 거야? 웃어. 아하하하. 자, 보세요. 자, 주어가 너무 길면, it을 남겨주고, 주어로. 뒤로 뭘 보내준다? 투부정사를 보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얘기야. 투부정사를 보내주면 되는데, 아니야. that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that 뒤에는 뭐? 주어 동사가 있겠지. 그러니까 주어가 너무 길지, 그치? to도 주어가 너무 길지, 그치? 그래서 뒤로 보내준 겁니다. that 주어 동사도 시험 진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that I love you. 해석 시작. that I love you. 해석 시작. 너를 사랑하는 것은 is true. 뭐다? 사실이야. 해서 is라는 본동사가 있지? 그럼 이 앞에 있는 건 이건 전부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주어란 얘기입니다. 그치? 그래서 얘를 뭘로 놔두고? is로 놔두고, 뒤로 보내줍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 크게 시작. It is true that I love you. 이런 식으로. It is true that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진짜야. 이런 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이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해볼게. It is true. That I love you. 근데 니네 진주어 가주어를 대부분 투부정사로 많이 배웠잖아. 진주어 부분에. 얘를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기서 얘들아 투부정사 뒤에는 뭐 쓴다? 이거 중요합니다. 투부정사 뒤에 뭐 쓴다? 동사 원형을 쓰지. 이 중에서 동사가 뭡니까? love하고 love가 동사지. 그래서 얘 앞에 투만 붙여주면 되거든. 그럼 한번 해본다. 자, 어떻게 한다? It is true to love you. 해석 시작. 너를 사랑하는 것은 진짠데, 이 자식의 여기 중에 없는 게 있어. 뭐야? 이게 중요합니다. 집중. 중요합니다. 여기서 없는 거 있어. 뭐야? I가 없잖아. 중요합니다. I가 없잖아. 그럼 I를 어디다 써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 love의 주어는 아까 누구였어? I였지. 그럼 여기 love의 주어는 하나 써줘야 될 거냐? 어디 앞에? 투부정사 앞에 뭐로? 와, 천재들이야. 의미상의 주어로 써줘야. 집중. 봐봐. 다시. 얘는 진짜 주어지. 근데 여기다 주어를 쓸수 없지.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라는 이름으로 바꿔 쓰는 거야. 그냥 주어가 아니라 의미상 주어라고. 다시. 그냥 주어가 아니라 원래 I love you 쓰면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 주어가 있어 없어? 투부정사 뒤에는 동사 원형만 쓸수 있으니까 효율이, 그치? 그래서 뭐 쓴다? 의미상 주어를 써줘야 되는데 얘는 항상 I로 안 쓰고 뭐로 쓴다? for 목적격으로 씁니다. 아, 오늘 대답 왜 이렇게 적어? 그럼 어떻게 쓰면 돼? for 목적격으로 쓰면 되지, 그지?
그러면 봐봐. 누가 널 사랑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쓰면 되니? For me 쓰면 되고. 그가 널 사랑한다. For him 쓰면 되고. 줄리, 아, 줄리는 이상하다. 그래, 줄리로 합시다. 줄리가 널 사랑한다. 시작. For Julie 이렇게 쓰면 돼. For Julie 이렇게 쓰면 돼. For Julie 목적격을 쓰면 됩니다. 됐지? 요거까지는 자 봐봐. 뒤로 보내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알았지? 오케이? 뒤로 보내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인 남겨주고 주어 너무 기니까 뒤로 보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치? 그런데 시험에는 우연한 집중. 좀 이따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 집중.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It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세 가지 다음 it 중 성격이 같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지금 방금 배운 it은 뭡니까? 가주어 it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가주어. 어? 가주어인지 진주어인지 알람 뒤에 뭐 보면 돼? 와. 아, 뭐야. 진짜. 그런데 to나 that이 있어도 함정의 경우가 있어. 알았어? 아니. it을 다른 거 놓고 뒤에 to나 that 쓸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해석해봐야 돼. 어떻게 해봐야 돼? 여기에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 은느니가 붙어. 뭐뭐 것은 은느니가 붙어줘야 돼. 원래 주어자리였으니까. 이해되니 안 되니? 알았지? 두 번째, B. 비인칭 주어가 있습니다. 비인칭 주어란? 날씨가 제일 많이 나오고 날짜 너무 많이 나오고 또 거리, 그렇지. 시간 또 It is dark outside. 밖에가 어두워. 뭐야? 명암. 요런 것들. 비인칭. 비인칭이란 건 뭐냐면 해석이 안 돼. Hey, it is 5 o'clock. 무슨 뜻이야? It is 5 o'clock. 지금 5시야. 그것은 5시야 하지 않잖아. 오케이? 야, 애들이 항상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야, 오늘 날씨가 어때? How's the weather?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러면 오늘 좀 구름이 꼈는데 오늘 구름이 꼈는데 오늘 구름이 꼈는데 영어로 시작. It is 썼으면 정말 최고고 대부분 today 쓴다. 대부분 weather 쓴다고. 쓰지 마세요. It is 쓰는 거야. 오케이? Hey, it is nice today. It is cloudy. It's depressing today. 아, 오늘 약간 좀 날씨가 좀 흐린데? 알았지? It is cloudy. It is windy. It snows. It snows. 뭐야? It rains. 무슨 뜻이야? 이해되니? It 쓰면은 뭐다? 비인칭 주어다. 마지막. It은 뭐다? 마지막 it. Hey, it is good. It은 뭡니까, 그러면? 대명사입니다. 그것을 대신 쓴 대명사. 대명사고 그것이란 뜻이야. 오케이? 야, 참고로 그것들은 뭡니까? 아니지. 진짜 지금 이치 같은 들으려고 했네. 데이 진짜 지더라. 이치는 그것의란 뜻이지. 오케이? 데이나 댐을 쓰면 되는 거고. 이해됐어, 이거? 마지막. 요게 중요합니다. 별표. 편집자님, 이거 별표 좀 쳐주세요. 띵띵띵띵, 이거. 띠리링. 얘도 시험 자주 나오고. 요거 모르는 사람 없다. 자, 요거 의미상의 주어. 아까 띠리링 별표.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했어. 의미상의 주어. for 목적격으로 쓰는 거. 주어를 쓸 수 없는 경우에 앞에 쓰는 거야. 투부정사 앞에. 제발 투부정사 앞에 좀 써줘. 알았지? 두 번째 중요한 거. 내가 아까 의미상의 주어는 항상 뭘 쓴다? for과 함께 쓴다 그랬지. 우연한, 그치? 그런데 의미상의 주어를 for를 안 쓰고 뭘 쓰는 경우가 있을까? of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배우지 않았어? 자, 해석 시작.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참 나이스하네. 좋네. 그치? 자, 의미상의 주어 어디다 써야 돼? 지금 띵띵띵 어디다 써야 돼? 두 번째 띵에서. 그치? 그러면 여기다 원래 자, 그녀가 한번 해볼게. 그녀가 다른 사람 돕다. 자, 그녀가 뭐 쓰면 되니? 오브홀 써야 돼. 어떻게 알았어 또. 자, 중요합니다. 오브를 써야 됩니다. 오브 목적격 써야 됩니다. 왜? 여기 앞에 오브 앞에 있는 여기 반드시 형용사가 여기 있을 거거든. 이 형용사가
누구의 성격? 형용사가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성질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면 오브를 씁니다. 그 이유는 내가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오브는 어떤 특징이냐면, 얘네 둘을 같게 하는 특징이 있어. 이꼴.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거야. 얘네 둘을 같게 하는 특징이 있거든. I'm a king of the world. 해서. 난 세계 왕이다. 세계 왕. 같은 거. 어? A friend of mine. 내 친구. friend와 mine은 같은 거. 오케이? 그래서 이얘 나이스가 누가 지금 나이스하다는 얘기야? 얘가 나이스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브를 써주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알았지? 그래서 사람과 성, 근데 애들이 왜 틀리냐면 여기 있는 성격과 성질을 몰라서 많이 틀려. 알았지? 자, 우리 하나씩 너의 성격에 대해서 영어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알았지? 그런데 대부분 항상 얘기했지. 지 같은 성격 얘기합니다. 어? 너 임폴라이트 이 자식아. 임폴라이트가 무슨 뜻이야? 임폴라이트 무슨 뜻이야? 무례한이지, 그지? 해봐라, 뭐. 제너럴, 와, 좋은 거 먼저 선점해 갔어. 제너럴스가 뭐야? 관대한이란 뜻이고. 또뭐더 해봐. 폴라이트, 씨. 아, 좋은 거다 선점해 갔네. 폴라이트는 예의 바른이란 뜻이고. 하나 또 남았어. 또 뭐? 나이스. 아까 했는데 나이스 안 돼. 나이스는 해서 안 돼. 나이스 말고. 빨리, 하나 해봐. 또 있잖아, 몇 개. 진짜 기억이 안 나? 아니면 나쁜 거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수업이 안 끝날 것 같은데? 너 하나 얘기해봐. 스튜피드 있잖아, 빨리 해. 스튜피드 있고, 또. 플리시도 있고, 또. 스마트도 됩니다. 야, 좋은 건 지가 다 하려고 그러네. 스마트도 있고, 그치? 스마트 오브 유 이렇게 쓴다고. 근데 굿도 되는데 굿은 약간 좀 분분해서.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세 가주어에 대해서 다 공부했고 이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알았지?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편집은 여기서 끝. 끝냈고. 자, 이제 숙제 알려드릴게요.